안녕하십니까? 양일권 박사와 함께하는 100세 건강을 위한 천문천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만병의 근원 3대 활성산소와 운동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산소,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는데 크게는 세 가지 루트로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음식과 함께 만들어지는 활성산소, 그리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그리고 오염된 공기를 마실 때에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음식을 먹었고 그것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태워지는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방법과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도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열심히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더욱더 건강에 해롭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 활성산소가 발생하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원리로 과로할 때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세 번째는 혈액이 이렇게 수술을 하느라고 멈춰 놨다가 다시 풀어주면은 싹 재관류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을 잘 자면서 활성산소를 청소해줘야 되는데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을 가지신 분들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과도한 운동을 할 때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적당하게 운동을 할 때는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는 SOD, 천연 항산화 효소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생성이 되면서 활성산소를 청소해주지만 과도한 운동을 할 때는 과부하가 걸리면서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자, 적당하게 운동을 할 때는요, 먹은 음식 중에 소화가 된 포도당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태워지는데 이 과정에서 삼중 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코로 끊임없이 좋은 산소, 삼중 항산소를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삼중 항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지는 과정에서 1% 내지 3%는 일중 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운동을 하고 적당량의 활성산소가 발생을 할 때는 호르메시스 효과가 나타납니다. 적당하게 우리를 자극을 할 때는 오히려 그것과 대항해서 싸우는 세력들이 더 이제 많이 활성화된다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운동을 하고 적당량의 활성산소가 나오면 우리 몸속에서 항산화제가 더 많아져야 될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항산화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하면서 활성산소를 청소해주고 그때 더 많은 양의 발생한 항산화제가 치료 효과까지 발휘하면서 암을 억제하고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할 때는 그 호르메시스 효과를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과도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고 그 활성산소가 세포의 유전자를 망가뜨리면서 발암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수명 단축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992년도에 가브리엘 연구자가 발표한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은요,
운동이 적당한 강도로 이루어질 때는 우리 몸속에 있는 NK세포가 점점점 활성화도가 높아져서 여러 가지 암과 싸울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운동도 너무 과도하게 해주면은 오히려 면역세포가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쭉 떨어져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요, 운동 시작한 지 10분 만에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가 최고 229%까지 증가가 된다고 하니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때는 무엇보다도 적당한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둬야 될 내용이 있는데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운동을 안 했을 때보다도 면역세포의 이 숫자가 더 줄어들고 힘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적당히 증가될 때는 면역력도 증가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 과도한 운동이 되면 오히려 면역력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운동을 안 한 사람보다도 더욱더 해로울 수 있다고 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얼만큼 어떤 강도로 운동을 해줘야 질병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자, 적정한 운동의 강도를 맥박으로 계산하는 공식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적정 운동의 강도는 먼저 최대 맥박수를 계산해야만 됩니다. 최대 맥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것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살이다. 그러면 220에서 100을 빼면은 최대 맥박수는 120이 될 것이고 50세다. 그러면은 170세가 최대 맥박수가 될 겁니다. 젊을수록 최대 맥박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최대 맥박수에서 안정시 맥박수를 빼는데 안정시 맥박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분 동안 잡히는 맥박수를 이야기합니다. 낮에 계산하기를 원하면 적어도 30분 이상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1분 동안 측정한 맥박수가 안정시 맥박수가 되겠습니다. 최대 맥박수에서 안정시 맥박수를 뺀 숫자에다가 0.5를 곱해준 숫자를 하나 계산을 해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0.85를 곱해준 숫자를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각각의 결과 수치에다가 안정시 맥박수를 더해주면 두 가지 숫자가 나올 텐데 적어도 운동은 그 적은 숫자의 맥박수보다도 즉 0.5 곱한 숫자보다는 높은 정도로 운동을 해줘야 효과가 있고 또 0.85를 곱해준 맥박수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적정 강도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약하게 하지도 말고 너무 강하게 하지도 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강도로 일주일에 얼마나 좀 해주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한 3번 내지 6번 정도, 3일 내지 6일 정도 해주는 게 좋고 한 번 운동할 때 적어도 30분 이상 그리고 60분은 넘지 않게 운동을 해주면은 질병 치료에 가장 좋은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질병 치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걷기 운동은 살살 걷는 산보 정도는 질병 치료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파워워킹이 가장 좋은 치료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파워워킹, 질병 치료를 위한 걷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선은 전방 15m를 쳐다보면서 걷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힘을 주지 않고 힘을 뺀 상태에서 걸어야 되고요. 팔꿈치는 크게 휘저으면서 걷는데 바로 이 너무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지 말고 11자가 되는 각도로 들어 올려야 되겠고요.
높이는 어깨 높이까지 될 때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등과 허리는 곧게 펴고 걸어야 되겠고 가슴은 쫙 펴고 내밀어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이렇게 90도 각도가 되도록 구부린 상태에서 힘차게 휘젓습니다. 주먹은 가볍게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아랫배와 엉덩이는 힘을 딱 주면서 밀어 넣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엉덩이는 힘을 딱 주면서 업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고 무릎은 걸을 때 피다 마르면 안 됩니다. 쫙쫙 일자가 될 때까지 펼치면서 힘차게 밀고 나가야 되겠고 발꿈치는 뒤꿈치가 닿고 그 다음 중간 마지막에 앞꿈치 이렇게 돌을 굴리는 것처럼 디뎌야 되겠고 보폭은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게 얼만큼이 적당할까요? 키에서 1m를 빼면 됩니다. 160cm 키를 가지고 있다? 그럼 1.6에서 1m를 빼니까 60cm 정도 보폭이 적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또 활성산소는 과로할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과도하게 운동하는 것과 원리가 똑같겠어요. 적당하게 일을 하는 것은 참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할 때는 과로가 될 것이고 이 육체의 한계 능력 이상에 다달하게 되고 그러면 몸에서는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면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람은 낮에는 활동을 하고 활동을 할 때는 할 수 없이 에너지도 나오지만 우리가 그때 들이마신 산소 중에서 1% 내지 3%는 활성산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낮에 발생한 활성산소는 밤에 잠을 잘 자주면서 모든 활성산소를 싹 청소를 해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활성산소가 계속 축적이 되면서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다니엘 최라고 하는 분이 이 백퇴된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나이는 44살인데 벌써 20년 이상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머니께서 당뇨병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전성 당뇨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벌써 44살인데 인슐린을 주사로 맞고 또 혈당약을 입으로 먹어주면서 치료를 하는데도 공복 혈당이 500까지 올라갈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됐고 그러면은 약을 다 썼는데도 혈당이 그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피는 끈적끈적해졌을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밀려오는데 눈에 있는 망막 근처 혈관에서 피가 잘 흐르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니까 시력이 떨어져요. 망막 혈증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안개 낀 것처럼 자꾸 시력이 떨어지자 병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당뇨가 이렇게 심한 것을 알고서 당뇨 먼저 치료하고 와야 된다.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안과 의사가 이 눈을 치료해 주지 않으면 누가 치료해 주느냐. 막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있고 또 신부전증까지 찾아와서 허리 통증도 너무 심합니다. 또 좌골신경통까지 또 찾아왔어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당뇨병은 병도 아니다.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는 것처럼 그 생활 습관을 고쳐주면 간단하게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다. 이렇게 강의하는 소리를 듣고 이 백퇴된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여덟 가지 치료 원리를 활용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걷기 운동이 왜 당뇨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를 자세히 듣고 그것을 실천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운동을 한 달 이상만 해주면은요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200% 이상 증가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많아진 이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이 태워줄 것이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혈당이 조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개월 했더니 주사약 끊고서 혈당이 정상이 됐고, 한 3개월을 계속 운동과 함께 이 백퇴된 생활 법칙을 지켰더니 완벽하게 합병증까지 이 시력도 회복이 되고 좌골신경통의 통증도 사라지고 혈압도 정상이 되고 또 신부전증도 놀랍게 증상이 줄어드는 그런 임상 사례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먹었으면 그만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먹는 데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운동하는 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건강에 좋은 운동을 적당히 좀 해주는 습관을 길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것은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또 다른 노화의 원인이고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꼭 배우시고 그대로 실천을 하시면서 질병 없이 건강한 100세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